제가 원우 명한테 빨리 전화를 해볼게요. 뭘 전화를 해도 얘한테. 가요 가요 가요. 어저께 사실 형님이랑 좀 길 가다 좀 이렇게 마주쳐가지고 이제 뜨거운 가래가 좋아 같이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 또 때마침 뭐 승호가 결혼식 있고 해가지고 촬영을 펑크를 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땜빵 이제. 야, 내 애지가 나면 땜빵 기분 나빠서 안 하는데 그냥 이거는 괜찮아. 땜빵은 좋아. 알겠습니다. 자, 이제 형님한테 제가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. 노래를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 질문드립니다. 노래라는 것이 이 형님에게든 이 형님에게든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? 이 어기야 이 형이야. 형한테 노래는 뭐냐? 음악이란 그냥 내 인생의 흐름? 흐름. 그러니까 어느 날은 진짜 하고 싶을 때가 있고 어느 날은 정말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. 인생의 바이오리듬이 고조가 있기 때문에 그치. 정말 하면서 고통이 될 때도 있고 근데 버릴 수가 그치. 없어. 그치. 이거 안 하면 할 거 없잖아요. 아, 있겠지. 배운 게 도둑질이라. 나가서 뭘 하겠어. 다시 와야지. 나 그 질문 봤어. 어떤 거? 그 놀아줘 3인조 안 하나요? 나중에 그러니까 조빈형이 그때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. 원음 2억 이렇게 놓고 같이 이렇게 놀아줘 3인 체제를 해보고 싶다. 2억 3억 하고 싶다. 네, 그 얘기를 봤거든요. 그거 좀 생각 있으세요? 그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가요? 아니 불가능한 건 아니고 이게 뭐 그러니까 앨범에 뭐 이렇게 피처링으로 갔다가 같이 이렇게 뭐 시즌으로 활동하는 건 있잖아요. 근데 아예 놀아줘가 3인 체제로 들어가는 거는 거기도 생각해보고 나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. 들어와서 몇 년을 할지 모르겠는데 3명이야. 그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뭐 한 시즌 정도는 제가 원우 명한테 빨리 전화를 해볼게요. 뭘 전화를 해도 얘한테. 형에게 있어서 수염이랑 나에 있어서 수염이랑 무게감? 아 무게감. 그니까 그동안 좀 가볍게 했었으니까 너무 이제 이렇게 깨끗할 때 그냥 어려보여. 동안이오는 좋은데 아 그냥 뭔지 그 나이 때가 안 보여가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 나이 때가 안 보인다는 건 가벼워 보인다는 그치. 건가 해가지고 좀 길렀더니 나이 드신 분들도 되게 요즘엔 어려워하더라고. 형이 머리를 안 묶고 수염이 없으면은 음악의 느낌이 없어. 맞아. 그냥 깨끗한 네. 이미지여서 음악의 느낌이 없어. 음악은 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 음악하는 태가 나거든. 맞아. 그 아티스트 느낌? 그죠. 나도 마이크를 잡고 어떤 곡을 부를 때 그냥 가벼운 옷을 입는 것보다 정장 차림에 딱 수염 기르고 부르면은 무게가 더 실을 수 있어. 또 올라갈 때 무대 올라갈 때 기분이 다르죠. 보는 사람들도 더 비장해 보여. 오 저분 정장 입고 왔는데 좀 되게 세 보이긴 하지만 그만큼 더 신중하게 들어주는. 그래서 요즘에는 무대 올라갈 때 정장을 종종 입어. 김모네님은 공연할 때 네. 추리닝 입으시나요? 그렇죠. 그렇죠. 저는 추리닝 입죠. 대신 얼굴을 좀 빡세게 하고 가는데 얼굴 빡세게 입고 산디다스 입고 하냐? 맞아. 그런 스타일 진짜. 형이 무대에서 가장 큰 실수했던 건 뭐 있어요? 아 이거는 진짜 큰 실수인데 네. 아 이거는 아는 사람 알 거야. 그 59년 왕십리의 네. 김은국 선배. 네네네. 59년 왕십리랑 소양강 천유가 굉장히 비슷해. 아. 아 그리워서 애만테 네. 우는 소양강 아 깊어가는 가을밤만이 전날에 아 그리워서 애만테 우는 이거 장난식으로 했던 거야. 아. 다음날 생방 가가지고선 하는데 그걸 했어요? 리허설 때까지 잘 불렀다가 김웅 선배가 뒤에 딱 있는데 딱 보고 내가 보여줘야 전님에 내 차기 왔잖아. 네. 아 그 클렀다. 왕십리를 달래주네. 중간에 빠져나갈 게 패닉이 되니까 그치. 그랬더니 김웅 선배가 이렇게 쓱 보다가 딱 잤는데 저승이 사자가 이제 갈세가 되었어. 그 느낌이 들면서 그때 방송 보면은 딴 사람들 막 이거잖아. 아 이거잖아. 나 혼자 어떻게 하는지 알아? 이거 생방인데 죄책감. 김웅 선배는 되게 돼 괜찮아 이거 있는데 아니 그게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게 좀 마음에 남죠 그런 거는. 시간 지나가지고 이제 라디오가 한번 갔네 이제. 네네. 그랬더니 아 까먹었겠지 하셨는데 선생님도 이제 나한테 이제 한 방을 먹이신 게 자 뭐 우리 노가주가 불러줘 슈퍼맨이잖아. 네. 슈퍼맨이 불러줘요 노가주. 그렇게 얘기를 하고 통수를 한번 치셨고 한번 딱 기분이 어떠니? 아 이런 기분이었구나. 아 김모네 모네님은 네. 무대에서 큰 실수한 거.
저는 매번 이 실수해요. 징크스 느낌으로 항상 아파요. 좀 심하게 아파요. 늘 그래요. 늘 한 번도 빠짐없이 단 한 번도 형 뭐 초자연적인 얘기하고 싶지 마세요. 어? 아 진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랬어요. 초자연적인 예전에 영적인 게 보이는데 그게 전날 되면은 이게 나오나 보다 널 방해하는 것 같아. 이거 하지 말라고. 저는 예전에 저는 가사를 못 외워요. 학원을 하기 전에 어쨌든 저도 무대를 뛰었을 거 아니에요. 그때 이제 더크루스 경연이 형, 경연이 형이랑 같이 무대에 갔는데 저는 가사를 아예 못 외워서 항상 제일 작은 글씨로 여기 손가락에 적었어요.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을 보는 거야 가사를. 손가락 하나 씹히면서. 근데 그날 따라 조명이 빡세버린 거지. 아 그럼 안 보이는데? 네, 안 보여가지고 난감하니까. 노래를 부르다 끊었어 내가. 끊고 여기 행사를 했구나. 행사를 해버렸지. 학생 두 명 올라오라고. 빗자루 두 개만 빨리 가져오라고 그래갖고 빗자루 두 개 뭐 세 명 올라오세요 하니까 이제 야 너는 일렉이고 넌 베이스야. 양옆에서 신나게 치는 거야. 그리고 너 아 얘는 뭐 시키지 넌 가사 들고 있어 하고 그리고 머리 좋네. MC가 갖고 있는 선물 애들 막 줘버리고 본인이다 그냥 끝내버렸네. 그랬던 기억이 있어 나. 야 순발력 좋다. 좋다. 가요 가요 집에 가요. 잘 가요. 그때 같이 연습하던 사람 중에 가수 있었나요? 내가 먼저 다니고 그 뒤에 이수가 이수, 왔어. 이수, 그죠? 이수가 와서 아 가요를 부르면 정말 잘 어울리는 보이스다.